서브소울의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요. 이거 이때가 저희 예, 처음 받은 날이고 또 이때 또 1위를 했었던 날이죠. 네, 이때도 또 그때 아까 사진이랑 똑같은데 나이 현진이가... 비슷한 사진 있어. 아 그래요? 1등하고 기절했군요. 네, 현진이가 너무 아, 스케줄에 힘들어서 1등 했다! 잠이 든 상태였어요. 1등 하기 전이야 이거. 와 이때 공연 마치고 이제 댄서 누나 형들이랑 또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나 없어 나 없어. 맛있겠다. 이거는 맛있겠다. 일본인데 일본에서 이제 한국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 삼겹살을 또 한국 사람이 또 운영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서 삼겹살을 먹었던. 아 일본이. 근데 이상하게 예. 되게 대단하다. 일본 삼겹살 맛있어. 그쵸? 그래요. 진짜 신기하게도 맛있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나. 네, 이것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름이 영생이라고 써있길래 아, 거울에 비춰서 영생. 한번 찍어봤고요. 이때는 지방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어디였을까요? 네, 숙녀복 물물창고를 대공개했을 네. 때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원해요. 이거는 이제 라디오 할 때 이제 녹음이 들어갔다가 표시 나오는 그걸 찍어봤고요. 되네요. 네, 그냥 눈을 한번 찍어봤어요. 저도 저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어봤고요.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술. 이때 공연 끝나고 항상 이제 뒤풀이 회식을 그쵸. 하는데 맥주 한 잔씩 할 때. 아, 아사 공연 끝나고 아사다. 아사. 일본 공연이었죠 이때. 일본 공연. 아사히. 아 형준이가 이제 사진을 찍고 네. 자기가 찍은 걸 자리를 찍었네. 네, 찍었죠. 엄마. 네 혼자 사진 찍었는데 형준이가 뒤에서 애교 부리더라고요. 형준이 저거 배에 있는 프린트 우스워. 저거 상어예요 상어. 아 상어예요? 얼굴인 줄 알았어. 상어 입 벌려 얼굴 같은데 얼굴 같아요. 같아. 선글라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이제 SBS 라디오 했을 때 같이 또, 단체 사진 찍었고요. 또 내 어깨에 또 손 올려주셨어. 안 오셨어요. 근데 나 얼굴 좀 크게 나온 것 같다. 두 분이서 크기가 그러니까 되게 크시다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나 별로 차이 없다. 네. 또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잡지 촬영을 하다 도중에 아, 폴라로이드 찍었던 사진 다 잘 나왔네 진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쓰던 핸드폰이고요. 아 이거 우주로 막 한참 막 간다 그랬을 때 이 방송국에 이 그림이 있어서 저기 한번 찍어봤었죠. 아 이때 일본인데 촬영 누구예요? 도중 규정이에요. 생각보다 길어 보이진 않네요. 네. 짧을 때구나. 밖에 나와서 바람 쐬는데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저 옆에 있는 분 또 누구신가요? 저희 같은 회사 지금 이제 막 데뷔를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요. 널 부르는 노래. 아 뮤직비디오. 뭐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널 부르는 노래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네. 부잣집 대학생으로 나왔었죠. 비슷한 금식이에요. 저 금식이. 금식이에요. 저게 포인트예요. 아 와, 이거는 맛있겠다. 일본 방. 빵이고요. 빵. 네. 빵. 아 이 사진 어? 처음에 규종이만 아, 네. 클로즈업을 찍는 줄 알고 규종이가 저렇게 표지를 치는데 몰래 찍었네요. 네 정민이랑 아, 같이 찍었죠. 나 너무 준비 안 해서 머리 옆에 갈라진 거 봐. 큰일 났어. 괜찮아요. 나 좀 지켜줘. 챙겨줘. 잘생겼으니까. 좀 메꿔줘. 아 이제 둘이 이제 친한 모습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네, 형준이가 또, 친절하게 정민이의 사진을 찍어주는 근데 또 저렇게 찍고 모습. 있는데 모두의 시선 나로 와 있는 거 알지? 아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네, 며칠 전에 다 읽었는데 배우니까. 저게 제목을 보고 되게 슬픈 내용일 줄 알았는데 다 읽어보니까 되게 밝고 희망찬 내용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언제죠? 준비실 아, 네 저기 보이죠? 촬영하러 가다가 인형 찍었던 아 인형 무슨 인형 스타일 스타일 인형 귀엽다 스타리 제 팬이신가봐요. 아 번호 이거 태국인데요. 아, 태국 네. 네 아, 팬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들고 있어서 사진 찍으니까 팬 여러분들 보였나봐요. 그래서 같이 브이하고 아, 있네요. 아 이때 태국이다. 또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근사하게 네, 와, 회식을 했다. 기억이 아, 맛있겠다. 조촐하게 했죠. 그쵸. 그 정도면 여기는 이거는 신칸센이라는 거 있죠. 일본에서 열차 열차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바깥 전차. 풍경이 너무 이렇게 예뻐서 찍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 게 흥미였던 것 같아요. 와 이때 규종이랑 형준이 둘 다 자고 있었는데 너무 특이하게 네.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눈을 뜨고 자나요 그럼? 아, 사진을 딱 한 번 찍었는데 형준이가 깬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찍었는데 그때 찍힌 거죠. 규종이 다리 길어 보이죠? 길어 보여요.
기니까 원래. 좋겠다. 또 그중에 나왔네요. 아, 이거 촬영이구나. 널 부르는 아, 그 일본 노래죠. 럭키 데이즈. 그 뮤직비디오 촬영. 저 여자분은 이제 카라의 승현이라는 친구고요. 맞아요. 5인조 그룹으로 됐죠. 네. 아 이건 이제 새로 바뀐 핸드폰이고요. 그 전 핸드폰 있었다면. 네. 아 그래요? 저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화장 안 했다. 하셨는데요? 했는 거야? 네. 했는데 아, 점이 잘 못들어가죠. 못들어가죠. 화장한 지 오래됐나 보다. 네. 인상 쓰고 있는데 이거 규종이가 찍어줬던 사진이에요. 이거는 저희 집 한국에 있는 집인데요. 아. 저때 원래 태양이 되게 예쁘게 떴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보는 것과 사진 찍는 게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일본에서 이제 쇼핑하다가 네. 찍었고요. 아, 이 사진은 저 녹차 맛있어. 그냥 찍어봤습니다. 네. 저 요즘 맛있어. 이거는 이제 아. 콘서트 공연장에 저희 대기실. 대기실이었고요. 저 개구리 막 쫓아당겼어요. 네, 아니 노스모킹하고 그 금연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노스모킹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네. No. 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 아까 기종이 사진 그거야. 뭐야 왜 둘이 같이 찍어. 그러게요. 한 장만 써, 한 장만. 누가 먼저 찍었는지 모르겠어. 싸우지 마. 성재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우와. 아 이거 디즈니랜드였는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이때도 이제 회식 공연 끝나고 회식 자리였는데 막 사람들이 술을 전부 다 먹었잖아요. 근데 저 분이 저걸 통째로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래갖고 그냥 몰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미 누나의 뒷모습이 네. 정말 사랑스럽고 아. 정희 누나의 뒷모습이 안타깝다 뭔가 등이 휘었어. 또야 아, 네. 또. 이것도 럭키데이즈 아, 촬영 도중에 이제 형진이가 있어서 찍었는데 귀엽게 뭐 나왔어요. 귀엽게 나왔네. 그냥 모니터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아, 귀여워. 아 와. 이거 일본에서 이제 밥 먹었을 때 그때 우와, 삼겹살 아, 먹고 맞다. 비빔밥 해줄 때. 네 볶음 해줬는데 저렇게 볶음. 하트 모양으로 하트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예뻐 찍었어. 오. 아, 이 사진은 제가. 베레나루가. 네. 진짜 아, 이 춤을 너무 연마하고 싶어갖고 정말 노랗게 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멋있네요. 네, 이 사진은 차 타고 이동하다가 찍었고요. 네, 맞아. 이거 라디오 도중에 정민이가 이제 노트북을 하고 있길래 찍어봤어요. 정민이 사진. 그 다리 위에 책이 있어요. 네. 언제나 이동할 때 책을. 저거 아마 일본어 공부 책일 거예요. 와, 어떤 책이든지 네. 이동하면서 네. 읽는 거 좋으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네네. 콘서트 하는데 의상이 이제 뭐 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상 한번 찍어봤고요. 나 이거 태국 갔을 아, 때 정답. 이제 인터뷰 했었는데 아, VJ분이에요. 형준이 되게 외국인처럼 네. 나왔어. 그치? 야, 프랑스. 너 뭐야? 프랑스. 저요? 투명이 잘 되게 외국인같이 나왔어. 그치? 그러게요. 천진. 이제 태국에 계신 이제 VJ분인데 같이 한번 찍어봤고요. 아 이거 리허설이었죠? 그거 아카펠라 팝송 팝송 It can move me 그거 아. In a rush In a rush, in a rush. 아 제목이 생각 아 그거 In a rush you In a rush you 네. 아. 우리 이제 리허설 할 때 찍었고요. 아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어? 다른 곳으로 네 이동을 하다가 옛날. 전에 있던 숙소가 보이길래 급하게 꺼내서 찍었는데 조금 흔들렸어요. 아 그래도 보여요 특이하게. 네. 뭐 저 숙소 영화 나왔다면서요. 그래 예. 네. 기사 본 거 같아요. 2초 나왔어요 2초. 나 그 영화 안 봤어. 네 그냥 물통 자주 이거 맛있어요. 맛있는 물 네. 레몬 맛 물통 찍었고요. 건강해진 맛. 그거 아까 그 사진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거야. 네 그거네요. 단체 사진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촬영 잡지 촬영 도중에 넓은 뮤직비디오죠, 초원을 뮤직비디오 자켓이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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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촬영 이거는 이제 뭐야 도로고요 복도고요 어 길이다 네 나요? 아 이거 일본에서 이제 잡지 촬영 도중에 이제 그 카메라 찍고 있는 모습 열정 부리시네요 그러네요 허리를 꺾으시며 아 저도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구름이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형준이가 절 찍길래 저도 같이 찍었어요.